할렐루야! 찬양대 교구 온라인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간상 마지막 31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였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4장 말씀을 가지고 응답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살리 기도에 이가 네 마리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유모집을 보고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오살리 기도랑 관계되신 분들은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살리 기도 2가 네 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오살리 기도도 보니까 무엇을 배우냐? 기도하는 것을 배웠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응답을 받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첫 번째 2가 3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소원을 빕니다. 하나님 저는 여지껏 사람 피를 빨아먹고 사람을 괴롭히고 또 간절히 피곤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좋은 일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덕이 될 수 있는 짐승으로 바꿔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뽕 하고 바뀌었는데 무엇을 바뀌었느냐? 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소는 다 뼈부터 가죽까지 또 충성되어 일까지 하면서 또 사람들에게 많은 이득을 줍니다. 그래서 소가 됐어요. 너무 기뻐했어요. 두 번째 가보니까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자기도 이제 3일 가져오면 되겠다. 자기는 조금 더 좋은 곳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는 일주일 동안 열흘 기도를 하겠다 해서 열흘 기도를 했습니다.
역시 벌써 열심히 열리고 마친 다음에 맞아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을 괴롭히고 살피를 벌고 감지를 비고 병교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는 하늘을 알면서 하늘을 찬양하고 하늘을 높이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으심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역시 좋으신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되었을까요? 새가 됐습니다. 세 번째 이가 아 가봐보니까 아 응답을 받았거든요. 근데 자기는 조금 욕심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 피만 빨아먹고 사람들 어렵게 했고 멀리 다니지도 못했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40일 기도를 하는데 40일 기도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니엘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힘들게 했지만 이제는 저도 많은 것을 먹고 다니기 원합니다. 번성하기 원합니다. 복받기 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믿는 적복받은 사람처럼 하나님 복받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뻥 하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변하게 해주셨습니다. 무엇을 변하셨습니까? 쥐로 변하게 해주셨어요. 마지막 이가 보니까 다 응답을 받았거든요. 도저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역시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 가장 큰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아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이득되게 되고 싶고 하늘 나라면서 찬양도 하고 싶고 찬양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또 번성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발 응답해 주세요 하고 40일 기도를 했어요. 역시 마찬가지 40일 기도 딱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됐을까요? 네 소세지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또 한참 생각하신 분이 계시는데 처음에 뭐가 됐다고요? 소가 되고 두 번째 새가 되고 세 번째 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이룬 것이 소세지다. 제가 오늘 이 유머를 한 이유가 있어요. 많은 종교, 그러니까 모든 것에 기도가 있습니다.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또 자모님, 무속 모두 심지어 모두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불교는 어떻습니까? 뭐 삼보일배도 하고요. 108번째 기도, 108 기도도 하고 절을 하고 있죠. 또 무슬림들은 라마단 기도를 해서 음식을 사비도 먹지 않으면서 금식을 기도를 합니다. 또 옛날 어릴 때 보면은 할머니들은 치성 드린다고 저녁에 물 떠다놓고 장독대에서 깨끗하게 추운 날, 그때 더운 물도 없었어요. 깨끗한 그 찬물로 거기 싹 한 다음에 자식들을 위해서 장독대에 물 떠놓고 기도하는 거 봅니다. 기도 응답이 있을까 없습니까? 응답이 있어요. 옛날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있습니다. 많은 곳에 기도를 하고 있고 기도 응답처럼 또 기적을 보이는 것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사람들의 기도와 그들의 기도가 뭐가 틀리냐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대상이 틀립니다. 그들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스스로 홀로 계신 분. 그 천지를 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사람 손에 만든 것을 비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스스로 계신 분에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빕니다. 옛날에 송리산에 갔는데 이 법주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금동미륵대불이라는 큰 그런 불상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또 거기다 금칠해 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번쩍번쩍하는 그 앞에서 소원을 빕니다. 그 소원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 갔을 때 좀 희한한 것을 봤어요. 무엇을 봤냐? 금백기 이렇게 머리나 어깨에 보니까 무엇인가 하얀 게 흐끗흐끗 묻어져 있어요. 자세히 봤어요. 봤더니 뭐냐? 새똥이에요, 새똥. 새가 지나가면서 새똥을 머리 위에 어깨에 잔뜩 쌓았더라고요. 치울 수 있습니까? 치울 수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주시고 저 여러분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관여하시며 모든 것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타 종교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에 가장 틀린 점은 뭐냐? 목적이 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타 종교나 무속인들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의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러려면 절에 가라 절에 가라. 왜요? 공양이 300석에 신봉사가 눈을 뜹니다. 우린 소원이 아닙니다. 타 종교는 환경을 변화시키러 갑니다. 그래서 자신은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환경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변화를 하는 것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담대히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폭풍을 이길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변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도해야 될 줄 맞습니다. 마치 우리가 잘못된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소세지를 만드는 괴물 같은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괴물 같은 기도를 합니다.
예전에 제주도에서 52세 한 남자가 경찰에 붙잡힙니다. 이유는 뭐예요? 5년 전부터 기도방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방을 만드는 게 죄입니까? 근데 기도방을 만들었는데 본인이 기도하지 않냐고 두 딸들, 8살, 9살짜리 딸들에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에 7시간, 8시간. 그 딸들이 어떤 영적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또 딸들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두 딸들은 무엇입니까? 이겁니다. 두 딸들에게는 영험한 무엇이 있다라고 그는 믿었어요. 그래서 그게 열심히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을 이루어요? 그가 이루는 것은 경주마를 찾는 경주마 우승마. 제주도 경주에 있으니까 경주마의 우승마 번호를 딱 알기 위해서 그 아이들 그렇게 기도를 시켰다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벌이고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도 어처구니 없는 기도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성경의 말씀 보면 우리가 구해도 응답받지 않는 기도가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믿음으로 하지 않는 기도, 두 번째 죄를 품고 하는 기도, 세 번째 용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늘에서 응답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정욕으로 쓰고 잘 먹고 하는 기도 역시 응답받지 못한 기도라고 말씀했어요. 야고보서 4장 2장 3절 말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잘못된 동기, 자기의 즐거움과 자기 원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또 아니 응답을 받아도 문제가 되죠. 제가 일본에 있을 때 한 자매가 비자가 없어요. 비자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머니가 아프셔도 한국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왜? 비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비자 나오길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정말로 기적과 같이 비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비자를 받고 아프신 어머니 갔다 어머니한테 가서 병문안도 하고 따뜻하게 들어오고 또 그동안 가지 못했던 여러 군데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점점 교회에 나온 숫자가 적어지더니 결국은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비자가 없을 때는 하나님을 찾으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회개를 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의 상황을 보아주세요. 그래서 그 믿음이 참 좋아 보였어요. 그러나 기도가 응답받은 그 순간에 오히려 그냥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본문 4절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인데 3장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으로 가는데 기도하러 올라갈 때 거기에 걷지 못하는 자, 완진병이라죠. 걷지 못하는 자가 40도 앉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는지 물어보니 구하는 금과 문과 없어 내가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낯선 예수의 이름을 걸어라 했을 때 그 기적을 맛보고 일어난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그거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5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이 막 성을 아니 막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이 막 요동을 합니다. 그때 그 산에 되는 공회원들이 너무 소동을 하니까 그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저녁에 잡았기 때문에 다음날 밤새로 가둬놓고 다음날 재판을 열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자, 너희들께 왜 이렇게 소란을 피우느냐?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오히려 그들이 성령 충만 큰 소리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안진뱅이를 고쳤다. 그리고 당황합니다. 겁을 주면 그 예수 얘기를 꺼내지도 마라. 왜? 찔리는 것이 있기 때문에. 쉬, 조용해. 그러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들에게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사도들이 다시 한번 큰 소리를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봐라 얘기를 합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이유는 또 있어요. 왜요? 40년 동안 앉아있던 자가 걸어다니고 그 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또 수많은 5천명의 사람들이 그들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훈망조치를 합니다. 세상도 그들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떨 때요?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런 일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기도 끝난 후에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시 달려가 사도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다시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고쳤더니 밤새도록 갇혔고 그 앞에 섰는데 쓴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이냐 세상을 자냐 또 기도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했지만 우리는 기도하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겠다 하고 왔습니다 하고 어떻게 하지 말라는 기도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왜요? 그들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24절의 말씀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했어요. 여기서 대주제여 데스포스트 무슨 말이냐 소유자 절대 통치자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절대자 나를 소유하시는 분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 절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이끌으시는 분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그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의 기도 대상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라. 그래서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 기도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첫 번째 그들은 무엇이냐? 29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했어요. 위험한 가운데서도 그들은 헬라, 빌라도, 이방인, 이스라엘 한가운데서도 그런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을 나타나기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뿐내기 아닙니다. 어떤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닙니다. 직업으로 그것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는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그들의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릴 때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볼 수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인 곳에 진동하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즉 그 모든 모인 곳에 성령이 충만하였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진동한다는 헬라어는 살루오입니다. 살루오. 그건 무슨 말이냐? 바다의 큰 파도를 뜻하는 헬라어의 살로스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 그들이 기도를 통하여 자신들의 모든 삶을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할 때, 의탁하여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바로 그때 은혜의 큰 파도, 능력의 큰 파도, 생명의 큰 파도가 밀려온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상황도 두렵지 않고 담담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그 결과에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오히려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간의 넋두리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체면이나 자기 수양의 어떤 가정도 아니에요. 기도는 천지의 대주제이시오. 바로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의 만남이에요.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능력을 얻어서 세상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것, 빛을 두고 달려나가는 것,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럴 때 병이 낫습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무엇보다도 은혜의 큰 파도, 능력의 큰 파도, 축복의 큰 파도, 바로 생명의 큰 파도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사랑하는 이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 부모, 형제, 내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영혼간의 강건함을 얻어 이 땅에서 지금 이거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오늘 쓰임받으며 찬양하며 예배할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주어진 상황 속에서 타협하거나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증인 되기를 그들은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갈릴리 무식한 사도들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도행전의 주역이 됐습니다. 더욱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들처럼 우리 역시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 교회 다니기도 힘든 이 세상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부의 부흥과 그 뜻을 만천에게 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가장 능력 있는 기도의 삶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여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뜻 가운데 부르시고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 살기에 하나님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혹은 아버지로 인한 각종 아버지 누와 아픔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 점점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모이기 힘든 이때 주의 이름으로 다시 모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혀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짖고 기도할 적에 힘써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을 향하여 저들을 향하여 외치며 나아가는 저희를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할 줄 믿사오며 사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